오늘은 영생의 비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사 혹은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 나중에 왜 근심하면서 예, 떠났던 이 부자 청년에 대해 우리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 기차가 좋네, 기찻길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착취적이고 또 굉장히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또 자기 생색내고 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유대인이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설교나 성경공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가난한 시대에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이기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뭐 계명을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 다 지켰는데요. 아, 정말 아인게빌데트, 그죠? 잘났어, 재수 없어,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이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예,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고, 그가 부자라는 거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예, 여러분은 다 지지리도 가난하기를 원하시죠? 예, 아닙니다. 물론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아주 추한 부자가 되기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요함, 넉넉함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저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가 계명을 다 말씀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 계명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 어떤 계명이요? 그러니까 십계명 후반부,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누구라면 다 아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가 이 말씀을 다 지키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렴,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돼서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돈을 다 내서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근심했을까요? 피식 웃었겠죠? 그럴 줄 알았어. 뭐 아니면 뭐겠어. 결국 나한테서 이 재물을 질투하고 또 재물을 나에게서 뺏어가려는 거지. 됐어요. 됐으니까요. 가세요. 그리고 갔겠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웃으면서 빈정거리며 떠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말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아마 읽기도 하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굉장히 마음에 이입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갔던 사람이 왠지 나갔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을 통해서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정말 생색내기 위해서였을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막아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런 얘기를 무슨 식전에 댁길에서 얘기하니? 좀 차분히 앉아서 얘기하든지 하지.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러나 잘못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대단한 위선자로 보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삭개오에게는 왜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그렇게 댓길 바람에 그렇게 큰 질문을 했을까요? 영생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물었던 영생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회복의 기쁨이 있는 생명예배 오셔서 뭐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글쎄요 마음이 좀 공고합니다. 글쎄요 내가 주님 앞에 좀 은혜와 평안을 구하고 싶어요. 정말 기도의 영을 좀 내가 구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좀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죠? 아니에요? 세상 교회를 다 구하러 오셨어요? 네? 아니면 목회자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거 아니죠?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 잘못됐나요? 네. 저는 그 마음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는 그 말 안에는 저는 행복에 대한 질문이라고 물어요. 아, 생각해요. 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영생이란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 그걸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어떤 완성된 세계, 그걸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서 소망의 어떤 항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영생이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행복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거,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추운데 새벽기도 이렇게 이러고 나서고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는데 한 30분 더 해야 되고 그죠? 네. 저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데 내가 막 예수 천당 얘기해가지고 짜증내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랫목이 따뜻하면 아우 좋아 몸을 좀 녹이니까 좀 아우 그냥 생각 같으면 두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을 때 야 오늘은 왜 이게 속도 거북하지 않고 입맛도 좋고 이렇게 잘 땡기고 부담도 없고 괜찮은데 아마 다음에 먹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 아닐까요? 예. 가족이 모처럼 만났는데 서로 쓴소리 싫은소리를 안 해요. 예. 이렇게 가시덫친 얘기했다가 금방 막 낯빛이 변하고 그러지 않고 오늘은 이상하게 말이 잘 돼. 그래가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말을 잘 받고 또 남편 아내는 서로대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잘 돼.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도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여러분 행복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복의 정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결핍이 없는 거죠, 결핍이. 뭔가 결핍이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져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나 근심의 그림자가 없는 거. 그리고 그런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이에요.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이란 바로 그런 행복의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지속적인 상태. 그러려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뭘까요? 그랬더니 십계명 얘기를 하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저 그런 거 안 하고요. 이웃사랑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이거는 다른 방식인데.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옹호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 것을 포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가짜잖아요, 여러분. 가짜잖아요. 여러분, 그럴 생각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건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내 안에서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중적인 모랄.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 노래 1등으로 잘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나는 내 목소리가 나가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네 목소리부터 나가게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 저는 노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자기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영생에 대해서 묻지도 말았어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면 이미 그는 행복하고 기뻤어야 되는데 그는 말씀대로 산다고 여기는데 뭔가 불안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오지 않아요. 예배는 드렸지만 평안이 오지 않아요. 뭔가 결핍이 채워진 것 같지도 않고 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근심이나 부로 인한 근심이나 똑같은 물질에 대한 염려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던져서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회 간 교회에 그 재밌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거기에서 그 미션스쿨을 하나, 미션스쿨이 있고요. 그 교회에서 세운 대안학교 미션스쿨이 있고 그 아래층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느 방문 이렇게 쫙 열고 들어가면
어두운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연출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면은요, 예, 빛이 딱 떨어지는, 그게 말씀이 한 구절이 빛으로 해가지고 딱 떨어져요. 예, 이제 뭐 정해진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도 받으라고 이렇게 딱 받는 것을 사진도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예, 그 찍어진 구절이 뭐냐면, 아,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그게 어디 나오는 구절인 줄 아세요? 제자 훈련 사람들 여기 거의 다 한데 지금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진짜. 어디예요? 1단원, 2단원, 3단원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뭐냐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단원, 2단원, 3단원 한 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단원 맥과 일과 순종의 생활. I believe. 그죠? 예. 3단원이니까 그게 딱 나왔어요. 예.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난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핵심은 뭘까요? 나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란 뭐라고요?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생이란 자기의 빈 곳이 메꾸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상태,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런 행복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생은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영원이란 뭐예요? 구약성경 얘기하는 영원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이죠. 영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한다는 것. 예.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버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히 우리가 행복한 삶이란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이 사실을 여기에서 배워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곁에 서실 때는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하실 분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와 동행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 벗, 친구 그리고 나의 의지할 분으로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문을 주님 앞에 언제나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확인해드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확인해드리는 일. 파트너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냉소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동반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건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습니까? 예.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확인해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으면서도 어두운 낯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인격적인 그런 확인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예배당은 가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확인해드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몹쓸 짓 시키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돈 뺏어먹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힘들게 만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겉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 멍에를 주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내 곁에 서면 어떤 분이라고요? 친구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때는 바람과 파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만 계신다고요? 사랑으로만 계신다고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신 적 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서운 죄의식, 무서운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나를 겁박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사랑으로만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돈을 그의 많은 돈을 뺏어가는 강도처럼 보였나요? 아니요. 주님이 그 안에 오셨다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주로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복음을 받았어요. 나라도 빼앗겼는데 예수까지 믿어놓으니까 이제는 다 거들났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무너진 터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예, 식민지 36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도 32년 만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6년 금방이에요. 6.25 동란 3년 금방이에요. 폐허도 금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어요. 1월 달에 여러분의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작년에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을지 모르겠고 2016년 아직도 근심이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확인을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다.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뒤엉켜요. 아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내 안에서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서 언제나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내 앞에서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들어서고 나니까 위험하지가 않아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의 방식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순간 예, 그분은 우리에게 부요함인데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부요함인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몰아주시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빈 그물에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인데 알렉산더도 밟지 못했던 미답의 땅까지 복음의 루트로 다 밟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작은 시험은 네 가난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시는지 그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말이죠. 예? 베드로가 그물 하나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고 놀라운 일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한마음교회 복음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작은 교회 우리가 우산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뭐 교단도 없고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 여러분들 다 다른 교회에서 왔고 솔직히 와서 뭐 처음에 보면 여러분이 뭐 어디서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울고 웃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도 떠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또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돌아간 분들이 그리워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미로의 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해요. 예, 우리가 우리들의 안위를 버리고 또 우리들의 편안함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정말 바쁘고 분주할 때에 살아름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린 그 우선순위를 주님이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 주님께 가장 귀한 자리를 언제나 매일매일 확인해서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 가운데 점점점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점점점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자 청년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어야 되었습니다. 빈 곳을 채우고 부족함을 메꾸어가는 예,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것은 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자기를 던지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우리도 올해 한 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의 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 간증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